내가 제가 팔레고 공병기 판별들의 판결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고 공사 농협조합장 선거와 농업인 자격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22715 판결입니다. 사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여기 검사가 이제 상고를 해서 무죄였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9년 2월 15일에 농협의 조합원인 A에게 30만 원을 줘서 그 위탁선거법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은 조합원 자격을 농협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협조합법상 이 농업인의 기준에 있어서 이 A라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영업으로 농업 경영을 하거나 농업 경영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14년 5월 15일에 조합원을 가입을 했었고 660제곱미터 농지에서 단감을 재배를 했었는데 2018년 경위를 보니까 그때는 단감을 판매하거나 소득하거나 이유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심은 이 사람은 영업으로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원 자격이 없고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피고인은 2019년 2월 23일 날 농협의 조합원인 B에게 또 3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람도 조합원이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 원심은 이 B가 98년 11월에 조합원에 가입을 했지만 주로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면서 집배원이나 군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고 주말에만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는 일을 했지만 연간 농업 종사일 수가 5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농업조합법 시행령 기준을 미달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있지만 가입은 했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30만 원을 준 것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농협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금품 제공의 상대방인 조합원은 농업인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을 청구 자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을 뭐라 하냐면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농협조합법상으로는 조합원이어야 되죠. 그리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합원이거나 선거인이거나 조합원 이런 사람부터 선거 명부 우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 농협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고 조합원은 동시에 그 구역의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그 구역 내에 두고 있는 농업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농업인의 범위에 관해서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한 사람,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행령에서는 소득 요건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를 경영을 하고 있지만 소득 요건이 전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농업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 조건이 시행령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행령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농업의 요건을 삼을 수 없다. 그래서 A는 666제곱미터에서 단감, 과수죠. 과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해당이 맞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판정했고 B의 경우에는 농업 일수가 50일이 넘는다고 답변을 했다면 50일에 불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일은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50일에 불과한 게 아니고 50일 넘는다고 했으니까 90일이 넘는지 여부를 심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심리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이 A나 B는 둘 다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가입이 돼 있었다면 가입 당시에는 농업이었다는 그런 자격에 관한 그 어떤 서류나 확인서를 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은 농업의 자격을 구비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을 했고 다른 사정이 없음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정의 주장은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가입 당시에 농업 요건을 구비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농협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더 심리해 봐라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이 위탁선거법에 기부의 금지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은 반드시 선거인이거나 선거의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라가 상대방인데,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그 조합원은 농협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일에 관한 농협조합법의 시행령의 기준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되고 구비 서류가 허위임을 피고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허위가 아님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허위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 되고 주장을 하면 검사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원심은 시행령이 없는 소득 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헌의 통상적 의미와는 달리 해석하기 잘못됐다는 게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기부의 상대방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